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 비율을 맞추고 굴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질 않습니다. 마하우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우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는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의지를 보여줘야 북한이 무모한 공격을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면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옛날 뭐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권총 차고 일대일로 대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서로 싸우는 게 이제 명확한 거예요. 그 누가 먼저 총을 빼느냐가 이제 승부를 결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면밀히 상대방을 관찰할 거 아니에요. 네, 내 눈으로 네. 딱 보다가 저기 내가 먼저 제가 분명히 뽑는다는 순간 내가 먼저 뽑는 것이 늦은 사람이 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제 타격인데 지금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발 쏜다 그러면은 지금 성주에 배치돼 있는 그 사드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한 발 쏠 리가. 네, 네, 그런데 여러 발 다량을 동시에 쏜다 그러면은 이 중에 어느 것부터 내가 요격할 것인지를 하다 보면은 탐지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도 필요 없고 하나만 더 들어오면은 충분히 우리 남쪽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저는 뭐 그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책이 없거든요. 대책이 없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북한이 핵을 쏘려면 어떡하냐, 쏜다면 어떡하느냐. 실질적으로 구별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저기 미사일 나갔다 기차 타고 있다 뚜껑 딱 열려가지고 고체 미사일, 고체연료 미사일 쏘게 되면은 우리가 딱 볼 때 저게 연습이야? 세웠다 다시 눕히는 거야? 아니면 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쏘려고 하는 거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때리는 순간 이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 조짐이 있는 거고 그전에. 그다음에 사드 배치 딱 해가지고 1조 6천억 드는데 우리 돈으로 사와야 돼요 그거를.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사드가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한국에 들어있는 성주도 뭐라고 그러겠냐면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 건 그 미사일 이거보다는 뭘 본 거냐면 일단 그 레이더를 본 거거든요. 东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系统。我们敦促美方不要做损害中方利益、干扰中韩关系的事。 중국 시민 수백 명이 롯데 철수를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에서 반한 감정을 부추깁니다. 사실상 정말로 그 정도의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비용을 무릅쓰고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대사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랑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는 동맹 강화 및 확장 그리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 근데 중국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좀 그 걱정이 돼요.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잘 읽어보면 이건 축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축전이 뭐라고 썼냐면 수교 당시의 초심을 지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여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용의가 있다.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건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맞장구를 쳐줄 용의가 있다는 거지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한구시보는 사드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사드 배치를 자꾸 내정이나 주권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라. 이거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치다. 네. 그리고 중국은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한국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응?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역사랑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 역사야?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네. 향후 존중을 지켰기 때문에 향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용의가 있다는 거. 아까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이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지금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목표입니다. 선 비핵화 후 보상.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대화할 수 없다라는 네.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부분적인 비핵화 또는 단계적인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적인 비핵화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30% 폐기했다. 그럼 30% 비핵화가 된 겁니까? 90% 폐기해서 10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국가입니까? 아니에요. 북한이 주장하는 그 부분적 비핵화 주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 측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영변핵 시설. 영변핵 시설이 북한의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아야 20, 30% 정도. 나머지는 다 이제 숨겨진 비밀핵 시설들인데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유엔의 제재 조치를 전체 다 해제해라. 이게 북한의 요구였는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그랬지 영변에서 네.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영변에 있는 핵 제조시설 이미 못 쓰게 됐으니까 그거 폐기하는 대가로 비밀 핵시설들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만든 100개의 핵무기는 다 그대로 갖고 있겠다. 대신 너 당신은 모든 유엔 제재를 다 해제해서 이것이 북한의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정말로 통 큰 양보를 해서 70%를 핵을 진짜 폐기했어요. 네. 30%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제재 조치를 70% 해제를 합니다. 30%만 남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없지. 북한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핵 협상에 안 나옵니다. 아, 이 정도면 우리 살만해. 그 돌아가서 30% 가지고 한 2, 3년만 열심히 가동하면 다시 또 100%가 됩니다. 그렇지만 없어진 70%의 제재 조치는 살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외교의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건 사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 조치는 하나도 폐기하지 않는 네. 이게 너무 강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러 미중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비핵화에서 점점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레토릭이에요.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식 모델을 원하고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모델을 원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데 정말 노답인데 그렇다고 비핵화 손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짧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어떤 정상 국가와라는 그 수레바퀴하고 비핵화하고 같이 돌리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과제지 하루 이틀 1년 2년 사이에 해결될 과제가 전혀 아니다. 제가 그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어디 세미나나 강연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지금 뒤죽박죽인데 그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멋있는 답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듣고 싶습니까? 진실을 듣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협상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협상을 해결 또는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가능한 옵션이 아닙니다. 협상은 계속되겠지만 거기서 비핵화가 합의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미래상은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은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갖지 않은 남한의 장기적인 대치 또는 영원한 대치가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만한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비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핵을 비밀로 남한을 침공하는 것은 꿈도 못 꾸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국의 핵우산 이것을 좀 더 자동화하고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핵협상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체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